두 번째 질문은 아이비리그 대학에 한국인이 지원할 때에 GPA는 좋은데 SAT가 1250 이상이 아니면 제출하지 않는 게 낫다는데 맞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닐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우선 제가 좀 보편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반적으로 GPA가 굉장히 좋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학교 성적이 학교 공부를 정말 충실하게 잘 해왔던 아이들 중에서 SAT 성적이 안 나오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 SAT 성적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좀 문제가 될수 있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요번 이제 이런 테스트 옵셔널 상황이 되어가지고 그 성적을 넣지 않아도 SAT 성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완벽했을 때, GPA도 완벽하고 엑스트라 커리큘러도 완벽한 경우에는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SAT가 그 학생의 발목을 잡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GPA가 만점인데 SAT가 1250이면 제출하면 안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1250이라고 하면 그 점수는 그 거의 모든 대학들을 통틀어서 가장 하이에스트 레이팅을 받을 거예요. 그 SAT라고 하는 그 하나의 항목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뭐 GPA가 좋은데 1250이어서 제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옳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만약에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제출하는 게 유리합니다. 아마 이제 한국인이 지원했을 때라는 말씀을 쓰셨던 이유는 지금 국내에서 한국 아이들이 그런 이제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지원을 할 때에 워낙 SAT 점수율이 높으니까 그런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에 비해서 1250이면 낮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1250 받는 거, 1250이라는 점수가 절대로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간의 SAT 점수로, 정말 상위권 대학을 갔던 학생들, 물론 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코빅 때문에 뭐, 이런 입시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더 치열했다고 하지만, 저는 보통 한1530 이상 충분히 갈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학생이 리딩 라이팅에서 750을 받고 그다음에 수학에서 750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그 학생들의 점수의 퍼센타일 분포를 보면 전부 다 최상위권에 위치하게 되거든요. 그럼 1550이어도 충분히 아이비리그를 지원할 수 있는 뭐 자격이 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1550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생을 떨어뜨린다?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섞어서 이야기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학생을 떨어뜨리는 학교라고 한다면 가지 않는 게 맞죠.